28일에 지난달 28일에 이런 발언을 했어요.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사태에 왜 이렇게 내가 적극 참전하느냐, 그 이유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격당할 때 발언도 잘 안 하고 주춤하다가 일이 생겨버렸다. 이번에도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참전한다. 본인이 본인 입으로 조국 사태에서 자기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까메오가 아니라 뭐 준조연급으로 활약하는 이유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, 장영 교수님,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에 이런다, 유시민 이사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, 장영 교수님, 노무현 전 대통령 좋아하시죠? 예, 저도 뭐 봉화마을까지도 갔었고 서울역에서 그 장이 있을 때도 가서 직접 헌화도 하고 참여를 했었는데요. 저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전 유시민 전 장관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, 저거라면 이해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은 들어요. 그동안에는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? 조금 일종의 사람들이 뭐 오버하니 이런 표현 썼을 때, 그래, 내가 아는 유시민 전 장관도 작가로서의 삶을 사시고 굉장히 이제 합리적이고 현명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크게 내실까 의아했었거든요. 만약에 저런 거라면, 일종의 트라우마라면, 아, 그럼 이해가 됩니다만, 아, 트라우마까지 있을 정도가 아니라 단순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. 그러니까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해서 찍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싫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찍으신 분들도 계시고, 또 한편에서는 많은 전 다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리워서, 그의 정치가 그리워서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도 계실 거예요. 다만 유시민 전 장관의 저 이야기는 개인적으로는 저분의 마음이 이해는 갑니다만, 예, 현실적으로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국은 노무현이 아닙니다. 조국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무 관계 없다.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좀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서초 집회에 가면 조국 수호라는 구호 밑에 그림에 노무현 전 대통령 얼굴과 문재인 현 대통령 얼굴과 조국 장관의 얼굴이 같이 있거든요. 문재인 대통령 그림까지 넣는 거는 뭐 그래 받아들일 수 있어요. 왜냐하면 뭐 제가 받아들이고 뭐 할 일은 아닙니다만,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살아계시고 만약에 본인이 그게 불편하다면 본인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. 예. 내 얼굴 거기 넣지 말아라. 혹은 그래 써라.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어쩌면 지지한다는 메시지일 수도 있으니까요.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. 예. 내 얼굴 거기 넣는 거 좋아. 나도 만족해. 혹은 아니야 라고 아무도 그 답을 알 수가 없어요. 예. 그런데 많은 분들이, 심지어는 그 집회에 계신 분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, 전에 우리의 팔관 이야기할 때 나왔던 거 있잖아요. 권력자의 이름을 팔거나 혹은 이런, 저는 사실 그게 좀 안타까웠거든요. 노무현 전 대통령 팔지 마라. 예, 그러니까 전, 그러니까 물론 거기 계시는 분들이 뭐 세 분을 일신동체 하나로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. 그리고 혹은 그게 그리워서, 혹은 조국과 노무현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알면서도 그렇더라도 지금 굳이 어느 쪽 손을 들려면 나는 이쪽이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, 모르겠습니다. 그 노무현 대통령을 되게 지지하고 그리워하는 일부의 또 사람들은 저게 오히려 불쾌할 수 있고, 오히려 한 켠에서는 아니지,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많이 계셨더라면 과연 조국 장관을 임명했을까? 혹은 이런 사태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유지했을까? 지지한다는 발언으로 끝났을까? 많은 또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전 현실적으로 있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네, 전 유시민 전 장관이 만약 저런 이유라면 개인적인 아픔, 개인적인 트라우마는 이해는 합니다만 본인의 지금 힘이 너무, 발언의 힘이 세잖아요. 세다. 저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실제로 많은 여론이 있거든요. 예.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좀 듭니다. 예.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에 조국을 지킨다,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도 지금 논란인데, 이 발언에 대해서 여권,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아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. 유 사장이 왜 이렇게 조국 사태에 깊이 개입하는지 의아하다. 최근 행보를 설명하기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이라는 유 이사장의 말에 설득력이 떨어진다. 설득력이 떨어진다. 라고 여권 내부에서도 갸우갸웃 의아하다는 거예요. 민주당의 한 의원은요,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. 남은 건 유시민 아니냐. 가장 유력했던 조국이 차기 주자에서 빠지면 친문 진영에서는 현재 유 이사장만 남는 것이다.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. 과연 유시민 이사장이 이러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인지, 아니면 현재 민주당의 한 의원이 언급하는 것처럼 본인만 남기 때문인 것인지 좀 궁금해지네요. 저는 또 다른 위선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노무현 대통령이 현재 계실 때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서 어려울 때, 그리고 열린우리당을 만들어서 총선에 임하고 탄핵에 몰렸을 때 과연 유시민 이사장은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본인이 먼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저는 저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때 유시민 이사장은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한 길을 걷지 않았던 걸로
저는 기억하고 있어요. 그 자료를 한번 돌아보고 난 다음에 유시민 이사장이 저런 얘기를 해야 유시민 이사장의 진심이 밝혀지지. 그렇지 않다면 지금 여권 의원들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몇 년 사이에 여권의 잠룡들 다 낙마했잖아요. 뭐 결국에는 전 김경수 지사, 뭐 안희정 지사, 뭐 등등등 하고 하다가 심지어 전 조국 장관까지 저런 상황에 몰리니까 아 핵심적인 이 핵심 지지층을 내가 지금 조국 장관을 수호하면서 나가면 이 지지층을 얹고 정치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의혹의 지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예. 솔직하게 이제 대놓고 그냥 나 정치 안 하니까 그냥 해도 돼. 그다음에 뭐 유튜브도 많이 해도 세금 안 내도 돼. 이런 거 하지 말고 솔직하게 정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여러 가지 프로파간다를 얘기하면서 국민들의 여론을 몰아가려고 한다면 떳떳하게 나와서 국민들한테 나 정치할 거고 이런 목적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오늘 그 전에 유시민 이사장이 여러 얘기 중에 뭐 궤변이라는 얘기 많이 했는데요. 오늘 아침에 급기야는 어떤 조간신문의 컬럼니스트는 요설이라는 단어를 같이 썼어요. 요설이요?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 요설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. 국민들은 당신의 말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좀 느끼길 바라면서요. 또다시 다른 요설, 또 다른 궤변으로 자꾸 국민들을 호도하고 혹세무민하고 선동하려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히 듭니다. 예.